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덩크 로우 라이트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인데 여성용 모델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용 덩크 로우 제품 구매하실 때좀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이즈 선택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볼 없는 270 사이즈 신는다 그러면은 그냥 여성용 사이즈로 275 사면 됩니다. 덩크 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270을 신는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용 제품을 뭐 남성 사이즈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성용 사이즈로 280 신으면은 무리 없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용 제품을 남성용 사이즈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난한 컬러입니다. 누구나 소화 가능한 컬러고 이런 제품들 뭐 코디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솔 부분에 사용된 에이징된 느낌이나 이혀 부분에 굉장히 낡은 느낌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트렌디한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보니까 뭐 코디하기는 쉬운데 또 이런 제품의 단점은 또 쉽게 또 질릴 수가 있는 거. 그것도 단점인데 그 앞서 인터넷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아예 그냥 이 제품을 그냥 도화지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끈대로는 신지 않을 거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끈을 바꿔서 신을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질감도 없고 보통의 뭐 흰색 운동화나 뭐 다른 컬러의 제품들 끈을 좀 컬러풀한 걸로 바꾸면은 끈이 굉장히 좀 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왜 그런지 아마 오프화이트 덩크 때문일 겁니다. 오프화이트 덩크의 이 어퍼 컬러가 이 제품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에서 우리가 이미 그 다양한 컬러의 끈을 봤고, 그리고 뭐혀 부분에도 다양한 컬러가 사용된 걸 봤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다양한 컬러가 사용된 디테일들을 봤기 때문에, 눈에 이미 많이 익었습니다. 이런 컬러에 다른 튀는 색의 끈이 들어가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는 게 눈에 이미 익었기 때문에 이 제품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발을 사라고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신발들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좀 트렌디하고, 그리고 좀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사정상 신발 많이 살수 없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만 제가 좀 사라고 권해드리는데, 이 제품도 그런 제품들에 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덩크는 아직도 여전히 좀 트렌디하고, 끈도 바꿔서 신게 되면은 쉽게 질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남들이 봤을 때도 매일 아마 다른 신발을 신고 나오는 그런 느낌일 거고,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도 다른 덩크들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받아도 아마 한국 가격보다도 좀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사정상 이제 신발 한두 개로 좀 오래 신어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